IFRS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재무회계 문제에서 바꿔나오는 것도 이걸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출제진들이 장난을 쳐요. 중소기업인데 일반 기업으로 된다든지 그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를 많이 피해갈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듀윌 회계사 세무사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5개월 동차생인 이형용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통화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제56회 공예회계사 시험에 15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형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접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보면 기분 좋은? 오랜만에 선생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오늘은 왜 15개월 합격할 수 있었는지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하루의 공부 루틴. 개념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좋아하는 것부터 하자 해서 제가 재무회계, 그러니까 중국 회계를 제일 먼저 했고, 상법이나 어떤 경영학 이런 거를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세법을 제일 깊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먹고 와서 세법을 해야 되는데 저녁 먹으니까 또 졸리고, 근데 또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놀러 나와라 하면 또 나가고 싶고, 아 세법 그럼 내일 해야지. 그래서 세법이 두 달이 넘어갔어요.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세법을 내일부터 매일 먼저 해야겠다. 결국엔 세법이 가장 점수가 확확 올랐고, 결국에는 2차 시험에서도 세법이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었죠. 2차 공부 루틴 어땠어? 2차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오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인 것 같아요. 2차 때는 학원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을 이용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왕복 1시간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정리했던 회계감사 노트를 오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봤으면 좀 이따 집 갈 때는 4단원부터 6단원까지 보고, 또 7단원까지 9단원까지 보다가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10단원부터 1단원까지 보고 계속 누적 복습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학원에서 현강을 들은 게 아니고 인강을 더 많이 들었어요. 법인세 앞부분이나 어디 중간 부분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은 제가 교수님이 문제를 읽으시는 동안에 문제를 다 풀었었어요. 이 시간에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앞부분은 인강으로 듣자, 그 대신 내가 못하는 세액공제부터 부가가치세까지는 아예 현강으로 듣자. 자, 그러면 세법이랑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얘기, 광목별 공부법 꿀팁. 사실 세법이 제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첫 번째 이제 4단원까지 모의고사를 봤는데 35점이 나왔었어요. 100점 만점에 35점. 그렇죠. 뭐 50점 만점 이런 거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젖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세법을 아침에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세법을 하면 8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끝나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 한 번 더 세법을 다 봤어요.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세법이 더 잊히지 않고 더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좋아했어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고 나면 이거는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 이런 붕괴는 왜 끊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그럼 이 내용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거를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복습을 이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숫자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요소가 많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같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차나 이제 1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원가관리 회계 중에 전략적 원가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외워야 돼. 그렇죠. 할 수가 없어. 근데 물론 그거를 다 맞춰야지만 합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이론들 정도만 복습을 하고 계속 확인해주면서 알아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동체 합격할 거란 자신이 있었는지? 저는 있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번 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간이 좀 있잖아, 그러면 괜찮지 뭐.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 맞아요.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에서 붙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생각.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네. 실제로 본인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 그러니까 김문철 교수님의 강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게 한 번에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맛보기 강연을 들어봤는데, 김문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강연을 하실 때 맛보기 강연을 들었어도 그거를 교수님께서 지루하지 않게선 옛날 이야기들 같이 해주시면서 너무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교수님 강연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법 공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일단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한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IFRS 이런 다 비교를 해주셔요. 사실 다른 공부할때도 다 도움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출제진들이 장난을 쳐요. 중소기업인데 일반 기업으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를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좀 많이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항상 비교를 해주시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재무회계 문제에서 바꿔나오는 것도 이걸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식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더 해가지고 제 방식대로 외웠고 세법의 어떤 이제 계산 산식이 나오면 산식이 왜 이렇게 나오고 그 산식의 의미들을 다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많이 도움이 됐거든. 교수님은 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합격할 것 같았나요? 아 사실 동차반 수업할 때 또 중간중간에 또 진도별 모의고사를 또 이렇게 보잖아. 사실 그때 점수가 되게 높았어. 내 과목은 세법은 무조건 된다. 세법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과목도 잘할 것이다. 약간 기대를 좀 하긴 했지 사실 실제로. 그러면 저처럼 빨리 붙은 합격생들 있잖아요. 찡들이 있어요? 참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 내가 좀 진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틀어지지 않는 것 같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슬럼프가 가장 길었던 게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슬럼프에 빠지면 학원에 한 일주일 주 안 나오는 갑자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길어지는 애들이 좀 의지가 좀 중간에 약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장규 회계사 수업하고 장성규 교수님 수업의 장점? 이장규 교수님 수업은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이러시잖아요. 좀 비슷했어 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키고 이제 딱 앉으면 그 목소리에 일단 바로 웃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책이 깔끔해요. 교수님께서는 원가 관리를 잘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당신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셨으니까 학생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셔서 최대한 이해를 하기 쉬웠고 암기하는 데도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장성규 교수님 일단 판서가 정말 깔끔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필기 못하겠다, 팔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그냥 수업을 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깔끔하시고 설명 자체도 되게 컴팩트하셔요. 일단 강의 시간 자체가 70, 80분 이렇게 넘어가는 강의가 많이 없어요. 경제학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걸 듣다 보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순간에 딱 끊어주시니까 그럼 이거를 복습할 시간도 생기고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 진입을 할까 말까 말이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계사 시험 자체가 다른 시험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만약에 회계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회계사 시험 자체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공부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후배 중 한 명이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다른 쪽에 좀 뜻이 생겼다. 그래서 난 IB로 가보겠다 하면서 이번에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쪽이나 회계 쪽인 진로를 잡을 수도 있어서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계사 시험을 생각을 할 때 못 붙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여기서 또 배워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할 때 보는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합격을 하고 나서 진짜 이제 회계사는 이제 질렸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되는 공부고 과목들이에요. 운동으로 치면 훈련이죠. 근데 이 훈련조차도 이제 너무 버겁다 하는데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잘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잘 즐기면서 시험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이영용 회계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파 감사합니다.